위기가 찾아왔어요. 평소에도 제가 이제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식욕이 되게 강해요. 오늘 유독 먹는 거를 참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다이어트는 아시다시피 그 먹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오늘 먹으려고 싸온 고구마를 막 계속 먹고 있고, 심지어는 그 안에 고구마가 좀 썩은 게 있었거든요, 까맣게. 그것까지도 다 먹고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나올 때 편의점에 들러서 15분, 20분 동안 거기서 먹을 걸 찾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건가? 뭐 하는 건가?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이제 거의 두달 돼가는데 최고로 오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 욕구가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당길 텐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물이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를 가서 수분을 빼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엄청 줄어들고 이제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.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체중을 82kg대까지 빼고 그랬습니다. 살면서 82kg대가 된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. 거의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지방 걷어내도록 하겠고요. 지금 10시 반이에요. 10시 반인데 다시 체육관에 와서 또 간단하게 몸 점검하고 이제 또 밖으로 걸으러 나가려고 하거든요. 진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. 자, 여튼 그래서 오늘은 운동일지보다 이제 점검하고 가장 큰 이슈였던 식욕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다.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또 하나의 경험이 된것 같고요. 남은 기간 또 노력해서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오늘 유산소 1시간만 더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안녕!